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프레스 파일, 로이스 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요즘에 아름다운 순 우리말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굿바자라고 얘기했죠. 굿바자, 예, 굿바자, 굿바자, 예, 굿바자, 굿바자는 작은 나뭇가지, 예, 작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아주 얕은 울타리가 굿바자라고 그랬습니다. 굿바자, 예, 굿바자. 작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얕은 울타리를 굿바자라고 한다. 예, 궁따다가 있어요. 궁따다, 예, 궁따다, 궁따다, 예, 궁따다. 이 궁따다는 시치미를 떼요. 예, 시치미 떼고, 시치미 떼고, 딴소리 하다. 예, 딴소리를 하다. 이게 궁따다. 시치미를 뚝 떼고, 딴소리를 하다. 이거를 궁따다. 야, 궁따다. 아, 저 사람 궁따다. 시치미를 떼다. 그 말이죠. 알겠죠? 커나다가 있어요. 커나다. 커나다는 뭘까요? 커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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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반듯하지 않고 뒤숭숭하다. 예. 아, 이게 커나다예요. 커나다. 커나다. 예. 자, 의견이 서로 틀어지다. 이것도 커나다. 예, 의견이 서로 틀어지다. 이것도 커나다. 커나다. 궁따다. 예, 시치미 떼고 딴소리라다. 굿바자. 작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얕은 울타리가 굿바자. 커나다. 뭐가 반듯하지 않고 뒤숭숭하다. 예. 그 다음에,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네요. 커나다가 아니야. 커나다. 커나다. 잘못됐네요. 예. 예, 이게 커나다. 예, 잘못했어. 커나다, 커나다. 뭐가 반듯하지 않고 뒤숭숭하다는 커나다가 아니야. 예, 아, 뭐가 반듯하지 않고, 뭐가 반듯하지 않고 삐뚤어지다. 예, 삐뚤어지다가 바로 커나다. 예, 잘못됐네요. 삐뚤어지다.
커나다. 커나다는 뭐가 반듯하지 않고 비뚤어지다. 예. 그 다음에 의견이 서로 틀어지다. 이게 커나다예요. 예. 비뚤어질 때 커나다. 뭐가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비뚤어지다. 예. 반듯하지 않고 비뚤어지다. 이게 커나다. 또 의견이 서로 틀어지다. 이게 커나다다. 근데 귀살쩍다. 귀살쩍다는 뒤숭숭하다. 예. 뒤숭숭하다. 뒤숭숭하다. 예. 이게 귀살쩍다예요. 뒤숭숭하다. 예. 이제 물건이 막 흩어져 가지고 뒤숭숭하다. 또 가령 또 마음이 예, 산란하다. 예.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복잡하게 뒤얽혀서 마음이 산란하다. 아, 이럴 때는 귀살쩍다. 귀살쩍다. 이러다면 귀살쩍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느다가 있어요. 그느다. 예. 그느다. 그 이제 젖먹인데 젖먹이에요. 젖먹인데 젖먹이가 대소변을 이제 분간해서 누다 이 말이에요. 그느다. 예, 젖먹이가 이제 대소변을 분간해서 누울 줄 알 때 이제 그느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느다. 근데 이번에는 그 대소변을 분간해서 누다. 아니야. 뒤숭숭하다. 왜 이렇게 돼서? 그느다가 바로 젖먹이가 대소변을 분간해 누다 이런 말이고. 귀살적다는 뒤숭숭하다. 마음이 산란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또 그느르다가 있어요. 그느르다. 예, 그느르다. 예, 그느다라는 예, 보살펴 줄 때 보호하여 보살펴 주는 거 있잖아요. 보살펴 주다. 그느르다. 이렇게. 그느르다. 보호하여 보살펴 주다. 예. 그다음에는 그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구루잠. 예. 구루잠. 그루잠. 예, 구루잠. 구루잠 말했죠? 깼다가 다시 든 잠이 그루잠이다. 일단 깼어요. 깼다가 다시 이렇게 잠이 들었어. 예, 그럴 때는 구루잠 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구루잠 자다. 예. 예. 뭐 구루터기는 아시죠? 우리가 잘 쓰는 구루터기. 예. 구루터기는 잘 썼죠? 그 나무나 풀따위. 예, 나무나 풀따위 예, 베어냈어요. 베어낸 뒤 남은 뿌리. 예. 뿌리 쪽의 부분. 예, 이거를 구루터기라 한다. 그 큰 나무만 펴 가지고 그걸 구루터기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풀 있잖아요, 풀. 풀도 베었어. 풀도 베었는데 그 풀을 베어낸 뒤에 남은 뿌리 쪽의 부분을 구루터기라 한다. 알았죠? 큰 나무만 구루터기가 있는 게 아니라 풀도 구루터기가 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그악하다. 그악하다는 것은 왜 이렇게 줄어졌지? 예, 굉장히 줄어진 것 같아. 그렇죠? 굉장히 작아졌어. 이거를 좀 키워볼 필요가 있어. 왜 이렇게 작아졌죠? 갑자기 작아졌어. 좀 키워. 왜 갑자기 작아졌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예. 그악하다. 그악하다는 것은 장난이 지나치게 심할 때, 예, 지나치게 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악하다. 또 그악하다는 사납고 모질다. 그것도 그악하다라고 해요. 몹시 부지런할 때, 몹시 부지런하다. 이것도 그악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굿바자.
굿바자라는 것은 작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얕은 울타리가 굿바자다. 이쁘죠? 예, 참 예쁜 단어죠. 궁따다. 예, 시침이 딱 대고 말이죠. 딴소리를 할 때 궁따다 이래요. 커나다. 커나다는 뭐가 반듯하지 않고 비틀어질 때. 예, 뭐가 반듯하지 않고 비틀어지다. 이게 커나다. 예, 이제 커나다. 또는 의견이 서로 틀어지다. 이게 커나다예요. 귀살쩍다는 뭘까요? 뒤숭숭하다. 또 마음이 산란하다. 귀살쩍다. 그느다는 젖먹이가 대소변을 분간해서 누다. 이게 그느다. 그느르다는 보호해서 보살펴주다. 예, 그느르다. 구루잠은 깨었다가 다시 든 잠이 구루잠. 예, 구루터기는 나무나 풀. 이게 베었어요. 베어낸 뒤에 남은 뿌리 쪽의 부분을 바로 구루터기라 한다. 그러니까 큰 나무만 구루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조그마한 풀도 구루터기가 있다. 아시겠죠? 그악하다는 장난이 지나치게 심하다. 예, 또 그악하다는 사납고 모질다. 그다음에 그악하다는 몹시 부지런하다. 이게 다 그악하다다. 아시겠죠? 자,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순 우리말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오늘 글 교정 코너에서는 우리 김부배님의 작품, 그리고 우리 풀빵구리님의 작품, 그리고 이인화님의 작품, 그리고 이치로사님의 작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그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에 감상하신 다음에 바로 글 교정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짠! 나와라! 갱년기 녹음기! 음악 하나 내보내봐! 음악!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네, 오늘 김부배님의 작품, 그 다음에 이인화님의 작품, 그 다음에 풀빵구리님의 작품, 그 다음에 플라우벨님의 작품, 그 다음에 이치로사님의 작품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부배님의 북유럽이네요. 이번에 북유럽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쓴 시 같은데요. 그죠? 자, 끝에가 놓고 싶어 아롱다롱, 여기가 제일 끝에요.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림도 살짝 보이고. 네. 자, 북유럽, 이게
이게 말이죠. 김부배님의 225번째 작품이에요. 225번째. 놀랍죠? 자, 먼 여정. 먼은 띄어야 되겠죠? 먼 여정. 마음결. 뜬구름 위에 걸쳐죠. 걸쳐. 여죠, 여. 걸쳐놓고. 연연한 고운 설렘. 침묵으로 쓰담쓰담. 아련이죠? 아련이, 아련이. 아련이, 아죠. 아. 아련히 새겨보는 그대 이름 뭉글뭉글 가슴에 피어올라 독백처럼 뛴다. 호숫가 물안개 잔물저 일렁일렁 연인들의 한가로움 보기에도 좋아라. 백야라서 한밤중도 훤히 밝아 잠을 깨우고 산책로엔 연둣빛 자작나무 차르르 차르르 날에 띄고 펴고 싱그럽게 마중하네 빠져드는 너의 매력 눈에 널 곱게 담을게. 유난히도 키가 뛰고 큰 민들레꽃 피어 흔들흔들. 낭만 안고, 한아름 안고, 남실남, 안고 안고가 겹쳤네요. 낭만 안고, 한아름 안고, 남실남실. 눈가에 밀려오는 그리움들 여울저 아련히 그려놓고, 끈처럼 매달아놓고 싶어. 아롱다롱, 아롱다롱. 이렇게 했네요. 자, 북유럽, 북유럽, 북유럽 같이 한번 볼까요? 여정의 여정, 먼 여정이라고 그랬는데, 먼 여정 지구인데 뭐, 먼 여정, 먼이 아니고 그냥 여정의 마음결, 이러면 어때요? 여정의 마음결, 뜬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생이 뜬구름이다 할때 느낌 있잖아요. 그냥 구름. 여정의 마음결, 여정의 마음결 구름에 구름 위에 할 필요 없죠. 그냥 구름에 걸쳐놓고 이렇게 여정의 마음결 구름에 걸쳐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연연한 고운 연연한 니은 관행상의 전소미 고운 니은 관행상의 전소미가 나란히 있으면 봐봐요. 발음을 해봐요. 연연한 고운 설렘 어색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생략해요. 연연한 설렘 침묵으로 쓰담쓰담 이렇게 그 다음에 아련히 새겨보는 그대 이름인데 그대 안에도 아련히 새겨보는 이름 몽글몽글 그럼 누구였어? 그리워하는 사람의 이름이겠죠. 가슴에 피어올라 독백처럼 뛴다. 아이 좋아요. 그죠? 가슴에 뛰어올라서 독백처럼 뛴다고 그랬으니까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호숫가 물안개 찬물져 일렁일렁. 그 다음에 내려와야지. 일렁일렁. 그 다음에 연인들의 한가로운 보기에도 좋아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설명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이거는 하지 말고 호숫가 물안개 찬물져 일렁일렁해요. 그러면 백야, 백야, 백야의 백야라서 한밤중도가 아니라 백야, 백야의 한밤중, 백야의 한밤중 도 놔두고 백야의 한밤중 훤히 밝아 잠을 깨우고 이러면 좋잖아요. 백야의 한밤중 훤히 밝아 훤히 밝아 훤히 밝아 잠 깨우고 잠 깨우고 얼른 놔도 되죠. 백야의 한밤중 훤히 밝아 잠 깨우고 이렇게 여기서 연을 마치고 그 다음에 산책로엔 연둣빛 자작나무 차르르 차르르 그 다음에 날에 펴고 싱그럽게 마중하네 마중한다 그래야죠. 한다 뛴다가 있으니까 위에 독백처럼 뛴다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중하네가 아니라 마중한다 이렇게 마중한다 여기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빠져드는 요걸 좀 이따가 자 날이 펴고 싱그럽게 마중한다 싱그럽게 마중한다 그 다음에 유난히 큰 민들레꽃 피어 흔들 흔들 이렇게 요것을 올리고
유난히 키 큰 간 안에 대죠. 유난히 키 큰 민들레 꽃 피어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흔들 그래서 빠져들어 빠져들어 빠져드는 매력 빠져드는 매력이 있죠. 이거를 눈에 곱게 담아요. 곱게 담고 예 곱게 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낭만 한아름 낭만 안고 한아름 안고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낭만 한아름 안고 남실 이렇게. 그 다음에 눈가엔 밀려오는 그리움 툴 하지 말고 그냥 그리움 여울저 아련히 여기서 그쳐버린 게 좋지 않나요? 예, 뭐 끈처럼 매달아 놓고 싶어 이거는 하지 말고 자 낭만 하나를 안고 남실 눈가에 밀려오는 그리움 여울저 아련히 이렇게 여울저 아롱다롱도 괜찮네 아까 예, 여울저 아롱다롱 이렇게 여울저 아롱다롱 이렇게 여기서 그치는 방법도 있죠. 이래하면 좋겠네요. 자 봐봐요. 자 북유럽 그리고 북유럽이라고 하기에는 자 북유럽을 바라보는 어떤이 북유럽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북유럽 단상 이래도 되죠. 예. 그래서 1년은 여정의 마음결 구름에 걸쳐놓고 연연한 설렘 침묵으로 쓰담 아련히 새겨보는 이름 뭉글뭉글 가슴에 피어올라 독백처럼 뛴다. 호숫가 물 한 개 잔물져 일렁일렁 백야의 한밤중 훤히 밝아 잠 깨우고 산책로에 연둣빛 자작나무 차르르 날에 펴고 싱그럽게 마중한다. 유난히도 키 큰 민들레꽃 피어 흔들흔들 빠져드는 매력 눈에 곱게 담고 낭만 하늘을 안고 남실 눈가엔 밀려오는 그림 여울저 아롱다롱 그러면 됐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나오라. 갱년기 녹음기 김부배님의 225번째 작품이니라 노래를 내 보내거라. 북유럽 탄상 김부배 요정의 마음결 구름에 걸쳐놓고 연연한 설렘 침묵으로 쓰담쓰담 아련히 새겨보는 이름 몽글몽글 가슴에 피어올라 독백처럼 뛴다 호숫가 물 한 개 찬물져 일렁일렁 백야의 한밤중 훤히 밝아 잠 깨우고 산책로엔 연둣빛 자작나무 차르르 날에 펴고 싱그럽게 마중한다. 유난히도 키 큰 민들레꽃 피어 흔들흔들 빠져드는 매력 눈에 곱게 담고 낭만 하나를 안고 남실 눈가엔 밀려오는 그림 여울저 아롱다롱
우리 인화님이 북유럽 어느 여정에 한편 아름다운 수채화로 펼쳐졌네요. 멋져요. 예. 아, 우리 노현이님, 예, 북유럽 단상, 별처럼 태어났으니 눈부시도록 빛나세요. 예. 아, 또 노현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부배님, 네, 좋아요. 해결했네요. 감사합니다. 인환 언니, 감사해요. 예. 노현이님, 반가워요. 예. 자, 이번에는 인화님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풀빵구리님의, 낙엽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우리, 0818님, 우리 천재 시인도 오셨네요. 이 천재 시인의 작품 시집도 곧 나오겠죠? 예, 인화님, 풀빵구리님, 노현이님, 0818님, 김부배님, 그루토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앞으로 몰려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의 후배들 한 천여 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굳게 그루토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인화님의 풀리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명사랑 문학상에 응모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교정본. 이게 말이죠. 인화님의 152번째 도전 작품입니다. 예. 자, 온종일 내린 비로 태어난 나. 가장 길고 영롱하게 살고 싶어 하루살이 미친 듯 춤추는 전봇대에 매달린 가로등 및 풀숲에 앉는다. 어둠 뚫고 달려온 햇살 바람결에 목마른 숨결 멈추기 전 작은 날에 접은 춤사위는 먼저 새까만 사채한 떨어져 잠들 뛰고 태니까 터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잠들다의 리을 관행사인 전성음이 태는 터는 명사. 그러니까 잠들 뛰고 태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자, 온종일 내린 비로 태어난 나. 예, 온종일 내린 비로 태어난 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침이 나오잖아요. 아침 어둠 뚫고 예, 햇살이니까 아침이 나오니까 온종일 비로 풀리비슬이 비로 맺힌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간밤에 뭐 별빛으로 태어난 나 뭐 이런 정도로 가야지. 예? 아니 내린 비로 맺혔다면 풀리비슬이라고 보기에는 약하죠. 그러니까 간밤에 별빛으로 태어난 나 이 정도 돼야지. 예, 가장 길고 영롱하게 살고 싶어. 예, 살고파 뭐 살고 싶어를 줄이면 살고파 이렇게 되잖아요. 예, 하루살이 미친 듯 춤추는 전봇대 매달린 가로등이라 하지 말고 그냥 전봇대 가로등 및 풀숲에 앉는다도 되고 내려앉는다. 그 다음에 어둠 뚫고 달려온 햇살결 하면 되죠 뭐. 예, 달려온 햇살결에 어둠 뚫고 달려온 햇살결에 목마른 숨결 멈추기 전까지를 넣어요. 까지 그 다음에 작은 날에 접은 춤사위라 그랬는데 작은 날의 춤사위면 어떨까? 작은 날의 춤사위 아 이거를 멈추지 않겠죠? 춤사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무슨 새까만 사채임으로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하지 말고. 예,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1년. 아, 1년. 1년. 간밤에 별빛으로, 간밤에 별빛으로 태어났나? 예, 가장 길고 영롱하게 살고파. 하루살이 미친 듯 춤추는 전봇대 가로등 및 풀숲에 내려앉는다. 예. 그 다음에 어둠 뚫고 달려온 햇살결에 목마른 숨결 멈추기 전까지 예. 작은 나래의 춤사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작은 나래의 춤사위 멈추지 않는다. 이게 분리위슬이라고. 야, 보시죠. 생명사랑 문학상에 아마 도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나와라. 나와봐. 갱년기 녹음기. 우리 이인화님의 152번째 교정작품이니라. 그러므로 노래를 들려주세요. 배경음악을 깔아주세요. 풀리빗을 이인환 간밤에 별빛으로 태어났나 가장 길고 영롱하게 살고파 하루살이 미친 듯 춤추는 전봇대 가로등 및 풀숲에 내려앉는다 어둠 뚫고 달려온 햇살결에 목마른 숨결 멈추기 전까지 작은 나래의 숨사이 멈추지 않는다. 네. 지금 인화님이 이슬보다 먼저 하루살이가 죽는다 그랬는데, 하루살이가 말이죠. 예, 하루만 사는 게 아니고, 아, 하루 반도 살고, 하루도 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슬보다 하루살이가 먼저 죽진 않아요. 이슬이 먼저 가죠. 그쵸? 이슬은 아침에, 새벽에 맺혔다가 아침에 되게 사라지지만, 하루살이는 하루 가요, 하루. 그러니까, 이슬보다 먼저 하루살이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목이 풀리비슬이에요. 제목이 풀리비슬인데 마무리에 춤사위가 멈추지 않는다를 하루살이의 춤사위라고 춤사위로 보면 시가 안 돼버려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풀리비슬이 서브젝트, 풀리비슬이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멈추지 않는다, 내려앉는다, 다 풀리비슬이 담당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풀리비슬의 어떤 작은 떨림, 그런 것들이 작은 나래라고 볼 수 있고, 그 풀리비슬의 작은 나래의 춤사위가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아, 그 풀리비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 시가 살아있지, 여기에 작은 날의 춤사위를 하루살이로 봐버리면 이 시는 맛이 없잖아요. 그죠? 맞죠? 제 말이 맞죠? El resto fari, el furai cleste fili, el resto fine, el furai la fari, el furai cleste fili, el resto fine. 맞죠? 예. 네. 야, 김부배님, 이쁘네요. 짝짝짝. 이인화님, 풀리빗을 멋져요.
예, 노예니님 생명의 기운이 성큼성큼 약동하는 이미지가 반듯합니다. 짝짝짝 축하해요. 이치로사님 생명사랑 시 멋져요. 짝짝짝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우리 이치로사님 오셨네요. 예, 이치로사님이 오셨습니다. 네, 아, 인화님이 좋아요 그랬네요. 불판고리님 간밤에 별빛으로 태어난 나 이뻐요. 이뻐요. 아, 이치로사님 안 오셨으면 지금 풀빵구리님 걸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치로사님이 왔기 때문에, 아, 이치로사님 걸 먼저 그러면 하겠습니다. 에, 풀빵구리님은 작품이 수가 많아요. 예, 작품 수가 많아서, 뒤로 밀립니다. 몇 편이냐면, 아, 풀빵구리님 작품 몇 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편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 이치로사님의 작품을 먼저 하고, 그리고 풀빵구리님의 작품을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다가 또 플라벨님이 오시면 플라벨님 것까지 하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풀빵구리님 거를 8편이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아, 이치로사님이 장맛비를 가져왔네요. 이게 말이죠. 벌써 이치로사님이 37번째입니다. 야, 이치로사님이 이제 우리의 그루터기가 돼가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 옛날에 그루터기가 아닙니다. 아니, 옛날에 이치로사님이 아닙니다. 이제 눈도 밝아졌고, 건강도 돼가지고, 이제 우리 그루터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예, 김영자 시집이 곧 나올 걸로 믿습니다. 아, 이제 풀빵구리님의 작품도 곧 나오고, 우리 이치로사님 작품도 곧 나오면, 이제 김부배 씨는 두 권의 시집을 냈고, 그리고 이인화님도 첫 시집을 냈고, 우리 노연희님도 이제 첫 시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나오겠죠. 우리 천재 시인 0818님도 이제 시를 모아가지고 아마 멋진 시집이 나올 거라고 보습니다. 예. 이치로사님이 풀빵구리님 5매 8편이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8편, 풀빵구리님의 8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치로사님의 장맛비, 이게 이치로사님이 벌써 37번째에 도전하고 있어요. 안쓴듯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이치로사님의 장기, 안쓴듯 하면서 쓰고 있는 장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화님이 교정 감사합니다. 예. 교정 감사합니다. 풀빵구리님이 제일 뒤로 풀빵구리님의 작품을 배치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이치로사님의 37번째 도전 작품 장맛비입니다. 우르르 몰려든 구름 빗장 사이로 굵은 눈물 쏟으며 줄기차게 내린다. 다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상은 무더기 생채기는 채가 아예이죠. 그죠? 아예지 맞죠? 채가 생채기가 아이아이, 그치? 번물 터지듯 온몸으로 외친다. 숨 차오르는 성난 음표들, 뜨거운 입술에 달군 건반처럼 톡톡 튀고 있다. 가슴 처마끝에 적신 풍경 소리,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작은 두레박, 골 깊은 계곡물 사이로 감고 돌며 토닥인다. 못 잊을, 못은 부사니까, 못 부사, 잊을 영혼, 그러니까 못 띄고 잊을이죠. 못 잊을 시간들, 빗살 띄고 속에, 엎드린 띄고 채, 채는 아이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 아이기. 척으로 바꿔가지고 되면 어이예요. 엎드린 척, 수천의 별이 되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잘난 척 되잖아요. 그러면 잘난 척 되면 오이가 돼요. 채가.
예, 수천의 별이 되는 그리움, 조각띠고 되어 흐르고 뛰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치로 사님의, 이 작품을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예, 교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할까요? 할까요? 자, 장마비입니다. 자, 우르르 몰려든 구름인데, 근데 구름 빗장 사이로 쏟아진다는 개념은 너무 많이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구름 빗장 사이로 쏟아지는 이미지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우르르 몰려와, 우르르 몰려와, 우르르 몰려와, 그냥 줄기차게 내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요. 우르르 몰려와, 줄기차게 내린다. 이렇게. 너무 흔한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구름 빗장 사이로 막 쏟아진다는 개념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그 다음에, 자, 다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상은 무더기 그랬는데, 다 퍼내어도, 동시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처럼 마르지 않는 상은 무더기. 이렇게. 이게 생채기 번물 터지듯, 뭐, 가도 되지만, 번물 터지듯 너무 많이 쓰니까, 장맛비를 그냥 온몸으로 외친다. 이렇게. 좀처럼 마르지 않는 상은 무더기, 온몸으로 외친다. 이렇게. 너무 흔한 표현을 피해 가라는 게, 그렇죠? 숨차오르는 성난 음표들, 요것도, 뜨거운 입술에 달군 건반이라고. 이미지를 한번 봐봐요. 뜨거운 입술에 달군 건반 떠오르나요? 장마비인데? 하지 마세요. 무리한 이미지는 하지 말라. 예. 그냥 이것도 충분하잖아요. 숨차오르는 성난 음표들도 이미지를 따라잡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숨차오르는 성난 음표들 요놈이 톡톡 튀고 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슴 을을 넣으면 됐대요. 가슴의 처마 끝에, 예? 가슴의 처마 끝에 적신 풍경 소리 이렇게 풍경 소리처럼 그럼 어때요? 가슴의 처마 끝에 적신 풍경 소리처럼 이렇게 풍경 소리처럼. 그 다음에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작은 두레박처럼, 예, 처럼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작은 두레박처럼, 다른 주백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골 깊은 계곡물 사이로 하지 말고 이때 아까 앞에 있는 생채기를 쓰면 어때요? 골 깊은 생채기 사이로 이렇게 생채기 사이로 감고 돌며 토닥인다 이렇게. 감고 돌며 토닥인다. 예. 지금 여기가 다안 올라갈 것 같아. 올려 붙여야 될것 같아. 감고 돌며 토닥인다. 여기도 올리고. 작은 두레박처럼도 올리고. 예. 적신 풍경 소리처럼도 올리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올려야 나올 것 같아요. 자, 모니들 시간들 빗살 속에 엎드린 채, 예, 모니들 시간들 빗살 속에 빗살, 이거 비가 지금 장맛비인데 빗줄기, 빗살 속에 엎드린 채, 빗살 속에 엎드린 게 아니지, 빗살에 엎드린 채 해야지, 예, 빗살에 엎드린 채, 모니들 시간들 납작 엎드린 채. 못 잊을 시간들, 빗살에 엎드린 채. 빗살은 지금 장맛비가 있기 때문에, 빗살 안 해도, 못 잊을 시간들, 그냥 엎드린 채 해도 되잖아요. 못 잊을 시간들, 엎드린 채, 이렇게. 수천의 변이 되는 그리움인데, 별이 된이죠. 별이 된. 수천의 별이 된 그리움. 뭐, 조각조각,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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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흐르고 있어요. 장맛비인데.
장맛비인데 조각보다는 방울이 낫죠. 방울방울 흐르고 있다. 이렇게. 예, 수천의 별이 된 그리움, 방울방울 흐르고 있다. 이렇게. 예, 또는 세차게, 예, 세차게 흐르고 있다. 예, 세차게. 수천의 별이 된 그리움, 세차게, 세차게, 세차게 흐르고 있다. 이래도 되잖아. 이렇게. 자, 갑니다. 1년. 우르르 몰려와 줄기차게 내린다. 점처럼 마르지 않는 상은 무더기 온몸으로 외친다. 숨차 오르는 성나는 벼들 톡톡 튀고 있다. 가슴에 처마 끝에 적신 풍경 소리처럼. 담아도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작은 두레박처럼. 골 깊은 생채기 사이로 감고 돌며 토닥인다. 못 잊을 시간들 엎드린 채 수천의 별이 된 그리움 세차게 흐르고 있다. 좋죠? 예. 네. 자, 3.19님 오셨네요? 어? 3.19님 왔다 갔어? 예. 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나와라. 갱년기 녹음기. 음악을 주세요. 이치로사님. 37번째 장맛비 읽을 테니까 음악을 주세요. 이제 33편만 더 쓰면 70편이 되는 우리 이치로사님의 작품을 읽을 테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주세요. 주세요. 장맛비 이치로사 우르르 몰려와 줄기차게 내린다. 점처럼 마르지 않는 상은 무더기 온몸으로 외친다. 숨차 오르는 성나는 표들 톡톡 튀고 있다. 가슴의 처마 끝에 적신 풍경 소리처럼 담아도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작은 두레박처럼 골 깊은 생채기 사이로 감고 돌며 토닥인다. 못 잊을 시간들 엎드린 채 수천의 별이 된 그리움 세차게 흐르고 있다. 이게 숨 차오르다 할 때 숨 뛰고 차오르다. 아,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풍경 소리, 풍경 뛰고 소리,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 예, 마무리했습니다. 37번째 우리 이치로사님의 장맛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아, 우리 김부배님 이쁜 시 탄생 짝짝짝 멋져요. 노인이님, 장맛비 시적 영상화가 번뜩이네요. 작은 두레박처럼 좋아요. 조만간 시집 준비 꼭 하셔요. 짝짝짝. 네, 이치로사님 틀림없이 시집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 지금 기존에 쓴 시들이 한 50편 되기 때문에 지금 37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70편이 넘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김영자 첫 시집이 세상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이치로사님이 낭송 너무 멋지세요. 교수님이 감사합니다. 짝짝짝. 예. 노인이님, 노인이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인사도, 인사성도 밝은 이치로사님입니다. 예. 마음씨도 곱고, 인사성도 밝고, 아, 그런 분이 이제, 아, 김영자 시집을 내면 얼마나 인기일까요? 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죠?
우리 치료사님의 시집을 보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치료사님의 38번째 작품을 한 다음에 우리 플라우벨님이 안 오면 불방구리님의 8편 불방구리님의 작품 8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치로사님이 나갔어, 어떻게? 버퍼링으로 나간 거야? 바빠서 나간 거야? 히치로사님이 들어와야지. 들어왔네요. 자, 히치로사님의 이 작품이 말이죠. 38번째 작품이에요. 이게 다 올라와야 되는데, 예. 자, 다 올라와야 됩니다. 자, 이게 38번째 이치로 사님의 도전 작품입니다. 제일 밑에가 애틋함의 날의 표고, 청사초롱 불 밝힌다. 여기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요거를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예, 교정. 이게 지금 38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써놨던 작품 50편하고 합하면 88번째 작품입니다. 네. 자, 어느 별에서 만난 그리움 일까? 일까는 이다. 서술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앞말에 붙어요. 자, 언쟁반 거울 띄고 뒤로. 낮달처럼 따스하게 웃는 얼굴. 너와 띄고 나. 어깨 등 나란히 오랫동안. 사랑 띄고 노래. 사랑 띄고 노래 부르며 떠났지. 어두운 밤이 띄고 오고 해변의 등대가 켜지고 커다란 바리케이트가 가로막는 바닷가 두 쪽문 사이로 시퍼런이 맞지? 예, 시퍼런 밤에 물결 타는 찰랑거리는 배 수천 년 수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붙어요. 예, 수천 년. 원래 수천 띄고 년이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수천 년은 아주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로 쓸 때는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천 년 이렇게. 신기루 띄고 같은 금빛 찬란히 솟아오른 어마어마한 성의 동시로 가버렸네요. 동화 띄고 속 주인공이 또 거대한이 또 나왔어요. 어마어마한이 나오고 거대한이 나오고. 자, 세 번, 새 띄고 번이죠. 깊은 절로 화답하는 할애식을 받았지. 예, 무슨 뜻일까? 꼼꼼히고 곰곰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꼼꼼히 있잖아요. 꼼꼼히 꼼꼼 꼼꼼은 희예요. 예, 근데 곰곰은 이예요. 알았죠? 둘을 나란히 외워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꼼꼼은 희고, 곰곰은 이고. 예, 요걸 딱 구별해 놓으면 좋죠. 예, 곰곰이 가슴에 묻고 또 묻기를 희미하게 잊혀져 버릴 띄고 겉 띄고 같은 겉은 명사니까 불완전 명사죠. 버리다 버릴 리을 관행상 전성음이. 그러니까 벌을 띄고 것이 되죠. 소라의 꿈, 그 입맞춤은 벚꽃 화관으로 아름다운 축제에 잔칫날이 띄고 되고, 축제가 있는데 또 잔칫날이 축제잖아요. 겹쳐 있어요. 연꽃 당신이 되어 천지사방, 애틋함의 날에 펴고 청사초롱 불 밝힌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곰곰이 꼼꼼이 이렇게. 그러니까 둘을 같이 와야 돼. 그래야 구별이 돼. 곰곰은 이고, 꼼꼼은 희고. 요거를 알아놓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예, 알았죠? 친절하죠? 낭만 대통령이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낭만 대통령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예. 안 이뻐도 괜찮아요. 예. 어느 띠고별이니까. 어느 띠고별. 예, 갑니다. 자,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입니다. 이치로사님, 이쁘단 소리는 절대 안 해. 좋아요. 그러잖아요. 이치로사님이 이쁘단 소리를 안 해. 좋아요. 이렇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장동건으로 태어날 거야. 아? 장동건으로 태어날 거라고 내가. 홀빵구리님, 이인화님, 노현희님, 아, 075님 들어오셨네요? 075님, 0818님, 김부배님, 2754님, 내가 다시 태어나면 장동건으로 태어날 거야. 레스터퍼리 리포아이 장동건 이비 크리스토프아르 크리스토프 장동건 크리스토프아이 크리스토프인 레스터퍼리 우라이스 그 장동건 풀빵우님이 그러세요 우원 푸세요 노현이님 고운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이뻐요 그치 이쁘지 그래 이쁘다 하면 내가 장동건으로 안 태어나고 이쁘지 않다 가면 그냥 장동건으로 태어나버릴 거야 075님 그대로가 좋아요. 그러면 추남으로 살아란 말이야. 2754님 교수님은 장동건보다 더 멋지고 이쁘세요. 그대로 계셔요. 참나. 에휴. 정말 좀 아니 좀 미남이 돼가지고 좀 여성들한테 좀 그 좀 인기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 추남이라 누가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네. 네? 예, 장동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 많은 팬들을 갖고 있어요. 예. 저는요, 예, 추남이라 그래가지고, 예, 팬들이, 예, 없어요. 장동건은 엄청 많아요. 네. 자, 어느 별에서 만난 그림일까? 이렇게. 자, 어느 별에서 만난 그리움일까? 이렇게 삼행으로 처리해요. 예. 어느 별에서 만난 그리움일까? 삼행으로. 그 다음에, 은쟁반 거울 뒤로, 그 다음에, 나탈처럼, 따스하게 웃는 얼굴, 이렇게 삼행으로. 그 다음에, 너와 나 어깨 등 나란히, 오랫동안 사랑 노래 부르며 떠났지. 이것도 삼행으로. 예. 그 다음에, 어두운 밤이 오고, 그 다음에 해변은 할 필요 없어요. 등대는 다 해변이니까. 등대가 해변에 없는 게 있어요? 다 해변에 그러니까 해변 안 해도 돼. 어둠 밤이 오고 등대 칸 안 해도 등대 켜지고 그 다음에 커다란 바리케이트가 가로막는 여기까지 하고 바닷가 그래갖고 삼행으로 다 처리해 삼행으로 그 다음에 두 쪽문 사이로 시퍼런 밤의 물결 타는 하지 말고 타고 밤의 물결 타고 찰랑거리는 배 이렇게 삼행 예. 그 다음에 수천년 신기루 갓 은거하지 말고 신기루 그러면은 같은 찰란이 솟아오른 니은 관행상 전성에 둘이 나란히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같이로 해버려요. 수천 년 신기루 같이, 예, 신기루 같이 금빛 찰란이 여기까지 하고 솟아오른 어마어마한 성은 하지 마세요. 여기 거대한 성까지 또 있잖아요. 밑에가 거대한 성, 어마어마한 성. 그러면 동시 같잖아요. 동시. 그냥 금빛 찬란히 솟아오른 성 이렇게 예 이렇게 삼행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동화 속 주인공은 거대한 성이 세 번씩이나가 아니라 예, 솟아오른 성 그 다음에 세 번이나가 이행 그 다음에 깊은 절로 화답하는 세 번이나 그냥 깊은 절이라 하지 말고 거대한 성이 동화 속 주인공은 세 번이나 거대한 성의
할애식을 받았지 이렇게 할애식을 받았지 이렇게 삼행으로 동화 속 주인공은 세 번이나 거대한 성에 세 번이나 여기서 끊어주고 세 번이나 거대한 성에 할애식을 받았지 이렇게 그다음에 무슨 뜻일까 곰곰이 가슴에 묻고 또 묻기를 했는데 뭐 그냥 가슴에 묻고 또 묻기를 하지 말고 동시같이 가지 말고 그냥 무슨 뜻일까 희미하게 잊혀져 버릴 것 같은 하지 말고 희미하게 잊혀져 버린 소라의 꿈 이렇게 참해 무슨 뜻일까 희미하게 잊혀져 버린 소라의 꿈 이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입맞춤 은은하지 말고 그 입맞춤 봄꽃 화관으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 축제이고 잔칫날이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잔칫날하고 축제가 겹쳐있다고 보고 축제의 날이 되고 그러면 되죠. 예. 아름다운 축제의 날이 되어 예. 축제의 날이 되어 가지고 연꽃 당신이 되어 여기 연꽃 당신이 되어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름다운 여기에 그 입맞춤 봄꽃 화관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제가 나왔으니까 아름다운 축제의 날이 돼 가지고 천지사방 애틋함의 날에 펴고 청사초롱 불 밝힌다 이렇게 나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봐요. 꿈입니다. 꿈인데 그냥 꿈 하지 말고 나의 꿈은 어때요? 나의 꿈 좋잖아요. 나의 꿈. 어느 별에서 만난 그리움일까? 2연 은쟁반 거울 뒤로 나탈처럼 따스하게 웃는 얼굴. 자, 3년 너와 나 어깨 등 나란히 오랫동안 사랑 노래 부르며 떠났지. 그 다음 어둠 밤이 오고 등대 켜지고 커다란 바리케이트 가로막는 바닷가. 예. 그 다음에 두 쪽문 사이로 시퍼런 밤의 물길 타고 찰랑거리는 배. 수천 년 신기루같이 금빛 찬란히 솟아오른 성. 동화 속 주인공은 세 번이나 거대한 성의 할애식을 받았지. 무슨 뜻일까? 희미하게 잊혀져 버린 소라의 꿈. 그 입맞춤 봄꽃 화관으로 아름다운 축제의 날이 되어 천지사방 애틋함의 날에 펴고 청사초롱 불 밝힌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치로사님의 38번째 이 작품이기 때문에 갱년기 녹음기 너는 마땅히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줄지어다. 안 할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말 들어주라. 지금 비가 와 하나. 비 지금 그쳤어. 응? 자, 내보내주세요. 나의 꿈 이치로사. 어느 별에서 만난 그리움일까? 언쟁반 거울 뒤로 나탈처럼 따스하게 웃는 얼굴. 너와 나 어깨 등 나란히 오랫동안 사랑 노래 부르며 떠났지. 어둠 밤이 오고 등대 켜지고 커다란 바리케이트가 가로막는 바닷가. 두 쪽문 사이로 시퍼런 밤의 물결 타고 찰랑거리는 배. 수천 년 신기루같이 금빛 찬란히 솟아오른 성. 동화 속 주인공은 세 번이나 거대한 성의 할애식을 받았지. 무슨 뜻일까? 희미하게 잊혀져 버린 소라의 꿈. 그 입맞춤 봄꽃 화관으로 아름다운 축제의 날이 되어 천지사방 애틋함의 날에 펴고 청사초롱 불 밝힌다.
우리 풀빵구리님이 아, 우리 이치로사님의 예, 나의 꿈 좋아요. 짝짝짝. 0715님 아, 아주 멋져요. 이뻐요. 예. 김부배님 이뻐요. 사랑스러운 시입니다. 예. 이인화님 아름다운 꿈들이 뛰노는 화사한 추억의 꿈 이뻐요. 예. 우리 이치로사님 낭송이 너무 멋져요.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짝짝. 지금 여러분들 이치로사님이 그 낭송가거든요. 예. 낭송가예요. 시낭송가가 아, 낭만 대통령이 읽는 이 시낭송을 낭송이 너무 멋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낭송가가 인정하는 예, 그러한 시낭송을 낭만 대통령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아니, 시낭송가가 시낭송이 멋지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어, 그러면 이쁜 거요. 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예, 안 이쁘다 하려고. 우리 김부배님이 이 이뻐요. 아, 이치로사님이 감동, 감동. 진짜로 꿈입니다. 우리 플라벨님 들어오셨네요. 아주 아주 멋져요. 이치로사님. 아, 김부배님 이쁘다고 했고요. 이치로사님 시낭송가 아니에요. 아, 시낭송가로 다니면 시낭송가지. 0715님 엄청 이뻐요. 노인님 의식은 프로이드고 몸은 어린 왕자 기훈 씨. 예. 풀빵거리님 이치로사님 목소리 너무 아름다우셔요. 예. 이치로사님 교수님은 무조건 잘하세요. 무조건 잘한다고. 무조건 잘한다. 봐봐. 그 플라벨님이 안 오시면 우리 풀빵구리님 걸 하려고 그랬는데 플라벨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플라벨님 것까지 아예 해버리고 뭐 풀빵구리님의 이제 8편이나 되기 때문에 풀빵구리님 거는 제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아, 플라벨님 거 133번째 도전작품을 먼저 하고 예, 먼저 하고 그리고 풀빵구리님 아,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플라벨님이 7월의 편지를 보내왔던데, 네, 7월의 편지. 이게 말이죠, 플라벨님의 133번째 도전작품입니다. 7월의 편지입니다. 또 누구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예, 네? 예. 네. 요즘에 이 플라벨님이 예. 아, 시집을 내가지고 아주 인기랍니다. 예, 인기 절정의 예, 시인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 우리 플라벨님의 133번째 도전 작품 7월의 편지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인기를 얻으려면 자기 시집을 내셔야 됩니다. 예, 우리 플라벨님도 부끄러워했지만 막상 시집을 내니까 이 플라벨님의 시집이 인기입니다. 네. 자, 133번째 도전작품 보겠습니다. 푹푹 쪄, 쪄, 쪄는 이어지요. 쪄, 쪄, 쪄. 폭폭 쪄대는 여름날 이 한밤, 이는 아, 관행사니까 떨어지죠. 이 한밤 더위도 모자라 뜨거움이 쑥 하고 올라왔다. 창문을 열어야 하지만 조용히 닫는다. 소리 띄고 내서도 안이 되고 그 말이야. 안이 그냥 안이가 안이 부사야. 부사. 티도 내서도 안이 된다. 안이 부사라니까요. 어둠이 조용히 내리듯 나의 마음도 시간이 흐르기 띄고 천 피로 띄고 없는 공방을 뒤로 미루었다. 뜨거움 과, 과는 조사니까 붙여주죠. 뜨거움과 차가움이 교차하는데 미움과 사랑은 하나가 된다. 이제는 익숙한 갈등의 골이 여는 뛰고 겉도 잠그는 것도 익숙하게 젖어든다. 다만 스스로 서로를 오해해서 이해하면서 하면서는 붙여야 되겠죠.
이해하다가 단어가 있으니까 이해하면서 잠을 청하는 7월의 밤이 흐른다. 예, 끝나고는 원점 찍어주고요. 절대 안 찍어요. 원점 찍으라게도 플라볼륨은 절대 안 찍는 이런 그런 고집스러운 면이 있군요. 원점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거예요? 앞으로는 맨 마지막 작품이 끝날 때는 원점을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거예요? 찍을 거예요? 이츠루사님이 플라빌님 축하드려요. 시집 출간 축하드려요. 예. 예. 풀빵구리님이 이츠루사님 들었어요. 0715님, 플라벨님, 멋진 시집 잘 보고 있어요. 이치루사님, 기억이 안 나서리. 죄송합니다. 플라벨님, 고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플라벨님의 7월의 편지, 7월의 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7월의 편지를 썼을까요? 자, 푹푹 쪄대는 여름밤. 여름날의 한밤이니까 여름밤이죠. 여름밤. 합쳐서 여름밤. 예, 푹푹 쪄대는 여름밤. 얘가 일행. 그 다음에 더위도 모자라. 아, 모자라. 뜨거움이 쑥쑥하고, 예, 쑥쑥 하면 되죠. 쑥쑥 올라왔다 하지 말고 올라온다 하면 되잖아. 올라온다. 예, 푹푹 쪄대는 여름밤. 더위도 모자라 뜨거움이 쑥쑥 올라온다. 이렇게 창문을 열까 하다가 창문을 열까 하다가 열까 하다 창문을 열까 하다 조용히 닫는다. 소리 내서도 안 되고 티를 내서도 안 된다. 예. 얘가 2연. 그 다음에 어둠이 조용히 내리듯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인데 나의 안 해도 그냥 마음도 시간이 흐르기 전 필요 없는 공방을 뒤로 미루었다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자, 그냥 어둠이 조용히 내리듯 어떻게 뜨거움과 차가움이 교차하는데 이러면 되잖아. 그리고 미움과 사랑은 하나가 된다. 교차하고 미움과 사랑이 교차하고 어둠이 조용히 내리듯 뜨거움과 차가움이 교차하고 어둠이 조용히 내리듯 뜨거움과 차가움이 교차하고 미움과 사랑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는 익숙한을 할 필요 있나요? 이제는 갈등의 골이 1등에 이제는 갈등의 골이 여는 것도 잠그는 것도, 예. 이제 갈등의 골이 여기서 끊어도 되고, 여는 것도 잠그는 것도 익숙하게 쳐져든다. 이렇게. 이제는 갈등의 골이 여는 것도 잠그는 것도 익숙하게 쳐져든다. 이렇게. 다만, 스스로 서로를 오해해서 이해, 그건 지금 너무 설명적이고 주제를 노출하잖아요. 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만 오해와 그리고 이해 사이로 잠을 청하는 7월의 밤이 흐를 뿐 이러면 되잖아. 흐를 뿐 미움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익숙하게 젖어들어요. 갈등의 고리가. 이러면 되잖아요. 자, 1년 푹푹 쪄대는 여름밤이에요. 이때 더위도 모자라 뜨거움이 쑥쑥 올라와요. 창문을 열까다가 조용히 닫아요.
왜? 소리 내서도 안 되고, 티를 내서도 안 되니까. 어둠이 조용히 내리듯 뜨거움과 차가움이 교차하고 미움과 사랑이 하나가 돼요. 이제는 갈등의 고리 여는 것도 잠그는 것도 익숙하게 젖어들어요. 다만 오해와 이해 사이로 잠을 청하는 7월의 밤이 흐를 뿐, 이렇게 하면서 끝내주면 이쁜 시가 되죠.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미지의 흐름, 이미지의 구현, 그리고 시상의 흐름, 시적 형상화, 낯설게 하기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7월, 7월인데 7윌이라고 되어 있나요? 7월입니다. 7월, 7윌이 아니고 7월, 7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아, 나와봐. 갱년기 녹음기. 우리 플라벨님의 133번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멜로디를 내 보내주세요. 얼포아리 클리스포이를 이스 파인 위르 클리스포를 클라포아리 클리스빈 플라벨 멜로디 이 클리스 파인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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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의 편지 플라우벨. 폭폭 쪄대는 여름밤 더위도 모자라 뜨거움이 쑥쑥 올라온다. 창문을 열까 하다 조용히 닫는다. 소리 내서도 안 되고 티를 내서도 안 된다. 어둠이 조용히 내리듯 뜨거움과 차가움이 교차하고 미움과 사랑이 하나가 된다. 이제는 갈등의 고리 여는 것도 잠그는 것도 익숙하게 젖어든다. 다만 오해와 이해 사이로 잠을 청하는 7월의 밤이 흐를 뿐. 0715님, 0715님이 7월의 밤, 사랑과 미움 하나 되는 밤, 멋져요. 예. 아, 그리고, 우리 김부배님, 아, 프라벨 답네, 이쁘네요. 편지 짱, 입니다. 예. 우리 노현이님, 7월의 밤이 흐를 뿐 멋지네요. 아, 짝짝짝, 출간을 축하해요, 프라벨님. 네. 이은화님, 7월만큼이나 뜨거운 연민의 편지가 멋져요. 예. 우리 이치로다님, 오해와 이해가 하나 되는 갈등의 고리, 익숙하게 젖어든 7월의 밤, 와, 멋져요. 짝짝짝. 예. 플라벨님, 고맙습니다. 아, 스승님의 낭송이 오늘따라 멋져요. 예. 그래요. 비가 오면 더 멋지. 비가 오면 막, 비가 오면 막 감상적이 되기 때문에. 예. 이치로사님, 저도 갈등 고리 하나 되는 7월의 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드디어 뒤로 밀었던 풀빵그리즘의 8편의 작품을 할 차례입니다. 세상에 한 번에 8편을 보냈어요. 자, 우리 2016년은 바로 우리 풀빵구리님의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풀빵구리님의 낙엽 시집도 꼭 어서 나와서
우리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자, 갑니다. 자, 우리 불방구리님의 8편의 시 중에 한 편, 사랑하니까가 참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불판고리님의 그 시집 제목을 사랑하니까 하면 어때요? 사랑하니까. 멋지잖아요. 이미자 시집. 사랑하니까. 좋을 것 같아. 예쁜 시 아니에요? 예쁜 시. 이치로사님이 어디서 저런 저력이 나올까? 이게 지금 풀방구리님의 262번째 도전작품이야. 262번째. 예. 지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서 단연 앞서가고 있습니다. 1위입니다, 1위. 예. 1위. 자, 사랑하니까. 괜찮죠? 이미자 첫 시집. 사랑하니까. 좋잖아요. 시집 제목으로 참 좋습니다. 그죠? 시집 제목 좋죠? 자, 사랑하니까. 절대로 변함 없을 거야. 변함 없을 거야. 절대로 믿는 거야. 믿는 거야는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때요? 절대로 변함 없을 거야. 예, 이러면 되죠. 그죠? 사랑하니까. 불방구리. 절대로 변함 없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의 사랑 그랬는데 오직을 빼고 단 하나의 사랑 그래도 되지 않나요? 죽어서도 바람이 되어서라도 여기를 오직 하지 말고 단 하나의 사랑 이러면 어때요? 예, 이를 교정문으로 단 하나의 사랑. 죽어서도 도를 넣지 말고 죽어. 바람이 태더라도. 예. 죽어 바람이 태더라도 단 하나의 사랑을 하겠다고. 멋지죠? 죽어 바람이 태더라도. 죽어. 바람이 되더라도 단 하나의 사랑을 하겠다. 강렬하죠. 네. 강렬합니다. 그 다음에 시련 앞에서 다시 일어나 견디는 거야. 한순간만 참으면 이기는 거야. 그러지 말고 시련 앞에서 시련에게도 되고 시련에게 해버리면 어때? 시련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한순간이니 참아. 네. 이러면 되잖아. 시련에게 한순간이니 참아. 그러면 되잖아. 한순간이니 참아. 이러면 시련에게 할 말이죠. 네. 한순간이다. 참아라.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소낙비. 자 소낙비를 한번 봐봐요. 소낙비. 자 소낙비를 교정본으로. 교정본. 소낙비. 소낙비는 어쩔까요? 샤. 내리꽂는 소리. 소낙비야 뭐 내리꽂는 거야 뭐 평이하잖아요. 꽉 들어찬 뭐 꽉 들어찬 것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샤샤. 오만 덩어리 씻겨내는 시간 이러면 되잖아. 예, 소낙비 샤 오만 덩어리 씻겨내는 시간. 이 정도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요. 샤. 소낙비. 샤. 오만 덩어리 씻겨내는 시간. 이렇게.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참새.
참새 두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참새. 된소리, 비바람도 아랑곳 없이 지질된다. 참새가 짹짹짹 오늘도 그대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된소리 비바람에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비바람에도 이렇게 참새 된소리 비바람에도 째잭 짹짹 이러면 되잖아. 예. 참새 된소리 비바람에도 째잭 짹짹. 예. 완성이 됐죠? 멋지죠? 그 다음에 오늘은 비가 온다. 너도 온다. 소나기처럼. 교정번.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소나기처럼 여기다 넣어. 소나기처럼 너도 비가 온다. 소나기처럼. 오늘은 비가 온다. 소나기처럼. 너도 온다. 여기를 와라 하면 어때요? 와라. 너도 와라. 이렇게. 비가 온다. 소나기처럼. 너도 와라. 아, 이거 좋네. 이거 좋아. 봐봐. 오늘은 비가 온다. 소나기처럼. 너도 와라. 오, 좋아요. 좋잖아요. 사랑 고백이 됐죠. 좋은데요. 예,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 자, 비를 했네요. 비. 네가 너무 좋아. 좋아서 어쩌면 전생은 나였을지도 모를 너 이랬는데.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예. 네. 어쩌면이 아니라 전생에 나였니? 이렇게 하면 되냐. 비니까. 비가 서브젝트니까. 비, 교정본. 네가 너무 좋아. 전생에 나였니? 좋잖아요. 비, 네가 너무 좋아. 전생에 나였니? 예,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눈물이 있는데요. 눈물. 자, 눈물. 지금 요거는 1, 2, 3까지 돼가지고 1, 2, 3까지 됐네요. 1, 2, 3. 자, 다 안 올라오죠. 다 오늘 나왔어요. 또르르가 제일 마지막인데. 또르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멍때릴 때도 늘 함께해서 고마운 너 또르르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아, 눈물. 자, 애기와 교정본. 우니까 웃어도 진다. 너 덕분에 눈물인데. 우니까 웃어도 진다가 아니라 웃으니까 너 덕분에 이런 식으로. 웃으니까 너 덕분에 네 덕분에 눈물 됐죠? 그다음에 너무 참지마 하는데 너무가 아니라 그냥 참지마 힘들 땐 안 해도 펑펑 티내도 돼
이렇게 참지 마. 펑펑 티 내도 돼. 이렇게. 세 번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멍때릴 때도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늘 함께여서 그러면 되지. 늘 함께여서 예. 그러면 다 들어가잖아요. 늘 함께여서 고마운 너 하지 말고 늘 함께여서 고마워 또르르르 이렇게 늘 함께해서 고마워 또르르르 이렇게 눈물이잖아요. 네. 눈물 멋지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 멋진 낙엽씨들이 태어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나와 주세요. 음악 나와 주세요. 안 나올 거야. 너 뽕망치로 좀 비구쳤다고. 전 나와라 나와라. 응, 비 그쳤다고. 진짜야, 볼래? 비 그쳤다고, 진짜. 소리 안 나잖아. 지금 비 그친 거야. 그러니까, 비 핑계 대지 말고, 응? 지금 이게 누구 거야? 바로,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 그, 그루터기. 이, 그리고, 마음씨 착하고, 응? 그리고, 멋진, 시인인 우리 풀빵구리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이 269번째 작품이야. 그러니까 축하의 의미로 멋지게 멜로디를 보내주세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눈물 풀빵구리 우니까 웃으니까 네 덕분에 참지마 펑펑 티내도 돼 늘 함께여서 고마워 또르르 비 풀빵구리 네가 너무 좋아 천성의 나였니? 오늘은 풀빵구리 비가 온다 소나기처럼 너도 와라 참새 두 번째 풀빵구리 된소리 비바람에도 째잭째잭 소낙비 풀빵구리 쏴 오만 덩어리 씻겨내는 시간 시련에게 풀빵구리 한순간이니 참아 단 하나의 사랑 풀빵구리 죽어 바람이 되더라도 사랑하니까 풀빵구리 절대로 변함없을 거야 풀빵구리님의 269번째 작품 어마어마하죠. 벌써 300편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우리 풀빵구리님의 작품. 지금 비가 많이 와요. 밖에 비 소리 안 들리는데. 풀빵구리님, 교수님, 이쁜 교정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주 행복합니다. 네, 0715님, 또르르 펑펑. 0715님, 낙엽씨 멋져요. 짝짝짝. 예. 우리 이치루사님, 오만덩어리 씻겨낸 시간 좋아요. 예, 이인화님, 낙엽씨 안에 깊은 사연의 감동, 짙은 무엇으로 무엇하게 하네요. 예, 눈물 나게 하네요. 그래요? 낙엽씨의 대가 따로 있군요. 축하해요. 노인희님,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낙엽씨 만세, 짝짝짝, 짝짝짝. 예, 풀빵구리님, 오늘 또 많이 배웁니다. 예, 이치로사님, 죽어 바람이 되더라도, 사랑하니까 절대로 변함없을 거야. 좋아요, 짝짝짝. 그, 이미자 시집, 사랑하니까로 하세요. 사랑하니까. 멋지네요. 이치로사님, 빗소리가 좋아요. 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부배님의 225번째, 그리고 이치로사님의 38번째, 플라벨님의 133번째, 우리 풀빵구리님의 269번째 작품을 교정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18분이 남았는데, 자, 18분이 남았는데, 사행시, 사행시. 사행시, 사행시, 생명사랑, 생명사랑 짧은 시, 예, 그, 청소년, 학교, 폭력 예방, 예, 슬로건, 네, 그리고 우룩문화 슬로건, 지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주문화권 사행시 소통하자. 예, 생명사랑 즉흥시, 우룩문화재 슬로건, 그 다음에, 청소년 학교의, 학교폭력, 학교, 폭력 예방, 예, 예방 슬로건, 예, 슬로건, 그 다음에 우룩문화재 슬로건, 생명사랑, 짧은 시, 충주문학관 사행시, 이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여러분들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학교 그 방과후 교육 슬로건, 네, 슬로건. 이 중에 골라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올려주실 때, 올려주실 때 아까 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굿바자, 순우리말, 순우리말, 굿바자, 굿바자, 작은 나뭇가지 요거를 엮어가지고 만든 울타리가 굿바자다. 예, 굿바자. 그 다음에 궁따다. 시침이 딱 되고 딴소리를 하다. 궁따다. 예, 큰하다. 뭐가 반듯하지 않고 비뚤어지다. 큰하다. 또 큰하다는 의견이 서로 틀어지다. 큰하다. 예, 귀살쩍다. 뒤숭숭하다. 예, 귀살쩍다. 마음이 산란하다. 그느다. 젖먹이가 대소변을 분간하여서 누다. 예. 그느다. 그느르다는 보호하여 보살펴주다. 예. 구루잠. 깨었다가 다시 든 잠. 예. 구루터기. 나무나 풀 따위를 베어낸 뒤에 남은 뿌리 쪽의 부분이 구루터기다. 그러니까 큰 나무만 구루터기가 있는 게 아니고, 풀을 베었어요. 풀을 베었는데, 그 베어낸 뒤에 남은 뿌리 쪽의 부분을 풀도 구루터기라 한다. 아셨죠? 나무만 그루터기가 있는 게 아니라 풀도 그루터기가 있다.
극악하다. 장난이 지나치게 심하다. 극악하다. 사납고 모질다. 극악하다. 몹시 부지런하다. 하셨죠? 자, 우리 0715님이 그림도 멋지다고. 그림도 멋지다고. 우리 풀빵우리님, 좋은 칭찬,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충주문화권 사행시 소통하자. 충주문화권 사행시 소통하자. 그리고 생명사랑 즉흥시, 그 다음에 청소년학교 학교폭력예방 슬로건, 그리고 우릉문화재 슬로건, 학교 방과 후 교육 슬로건. 네, 아무거나 올려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15분간 즉흥시 퍼레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즉흥시 퍼레이드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나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치로사님, 풀빵구리님, 김부배님 추천해 주셨네요. 네. 추천하면 막 집안에 그 신발장에 가득 그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신발장부터 복이 가득 차는 이 놀라운 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천을 하면 막 그런 복이 들어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이인화님 해주셨고, 0715님 해주셨고, 노예리님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지금 그림은 보리밭입니다. 보리밭, 보리 하나하나를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몽땅 그렸습니다. 예. 네. 보리밭, 보리 하나하나를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초록으로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예. 보리밭입니다. 이걸 뭘 그렸느냐 물어본다면, 낭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보리밭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보리밭이냐. 예. 그래도 보리밭입니다. 예. 그냥 초록 보리밭입니다. 저는 보리밭을 볼 때, 그냥 초록으로 보입니다. 예. 별로 눈이 안 좋으니까 그냥 다 초록으로 보입니다. 예. 보리 하나하나리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리밭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초록 무더기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보고 왜 보리밭을 보리 하나하나를 그리지 않았느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제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림을 못 그렸다, 잘 그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 눈에는 보리밭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사행시 안 올려주면, 그러면 저는 다른 걸 합니다. 네, 다른 걸 합니다. 사행시를 올려주지 않으면 저는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음악을 들으세요. 예, 음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행시, 생명사랑, 예, 학교폭력, 이러한 슬로건을 올려주시면 하고요. 자, 올려주기 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정현우님의 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 정현우. 면과 면이 뒤집어질 때 우리에게 보이는 면들은 적다. 금간 천장에는 면들이 쉼표로 떨어지고 세수대하는 면을 받아내고 위층에서 다시 아래층 사람이 면을 받아대는 층층의 면. 면을 뒤집으면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복도에서 우리의 면들이 뒤집어진다. 발바닥을 옮기지 않는 탐쟁이들의 면. 가끔 층층마다 떨어지는 발바닥의 면들은 면들을 면하고 임대 희망 아파트 창과 창 사이에 새 한 마리가 끼어든다. 부리가 서서히 거뭇해지는 앞면, 발벙치는 뒷면이 엉겨 붙는다. 앞면과 뒷면이 없는 죽음이 가끔씩 날선 바람으로 층계를 도려내고 접근 금지 테이프가 각질처럼 붙어 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할 때 내 면을 볼 수 없고 네 면을 볼 수 있다. 판복과 소음이 삐뚤하게 탐쟁이꽃으로 피어나고 균형을 유지하는 면, 면과 면이 맞다 있다. 어제는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 같다고 사다리차가 탐쟁이들을 베어버렸다. 삐져나온 철근줄이 탐쟁이와 이어져 있고 밤마다 우리는 벽으로 발바닥을 악착같이 붙인다. 마땅한 곳으로 탐쟁이의 팔과 발 한 면이 모여들고 있다. 네. 자, 신춘문예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정현우 시인의 면입니다. 예. 면. 이게 또 당선이 됐네요. 자, 면과 면이 뒤집어지면 어때요? 우리에게 보이는 면들은 적죠. 네. 자, 금간천장. 금간천장의 면들이 쉼표로 떨어지고 또 세수대하는 면을 받아내고 또 위층에서 다시 아래층 사람이 면을 받아내는 층층의 면이 있다. 네. 면을 뒤집어요. 그러면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될 수가 있겠죠. 복도에서 우리들의 면들이 뒤집혀질 수 있겠죠. 자, 발바닥을 옮기지 않는 담쟁이들의 면이 있겠죠. 담쟁이들이 올라가면서 발바닥을 옮기지 않으니까. 예. 가끔 층층마다 떨어지는 발바닥의 면들을 면하고 희망 아파트 창과 창 사이가 있어요. 희망 아파트. 임대 희망 아파트 창과 창 사이에 새 한 마리가 끼어들어요. 부리가 서서히 거뭇해지는 앞면이 있고 발버둥치는 뒷면이 있고 이게 엉겨붙어요. 앞면과 뒷면이 없는 죽음이 가끔씩 날선 바람으로 층계를 도려내고 접근 금지 테이프가 각질처럼 붙어 있어요. 면을 다양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얼굴과 얼굴이 마주칠 때도 면과 면이잖아요. 그럴 때 내 면은 볼 수 없고 바라보니까 네 면만 볼 수 있다고. 반복과 소음이 삐뚤하게 담쟁이꽃으로 피어나고 균형을 유지하는 면과 면이 맞닿아 있다고 그러겠죠. 어제는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 같다고 세상에 사다리차가 그 탐쟁이들을 베어버렸어요. 아파트를 덮고 있던 탐쟁이들을 베어버렸어요.
월요일날 공부하는 그 한, 그 주민센터의 담쟁이 넝쿨이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그 동사무소를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담쟁이 넝쿨이. 그러니까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담쟁이 그 잎이 단풍이 드니까 정말로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싹 걷어버렸어요. 예. 하고 밋밋한 그냥 이제 벽이 돼버린 거죠. 참 아까웠어요. 예. 어제는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 같다고 사다리차가 담쟁이들을 피워버리는 거죠. 삐져나온 철근줄이 담쟁이와 이어져 있고 밤마다 우리는 벽으로 발바닥을 악착같이 붙인다고. 시초과자의 그 시련, 그 역경의 삶을 엿볼 수 있죠. 마땅한 곳으로 담쟁이의 발과 발, 이게 한 면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면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채로운 해석을 하고 있죠. 멋지죠. 예. 우리 노예님이 낯설게 하기가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예. 우리 불방구리님이 짝짝짝, 예, 짝짝짝, 자, 사행시 안 올라오나요? 자, 안 올라오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자, 마지막 추천해 주실 분하고 자정이 되면 한번더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름다운 순우리말, 순우리말들을 공부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순우리말을 점검해 보도록 하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자, 이게 너무 적나? 또 적어졌어. 자, 좀큰 걸로 할까요? 예. 굿바자, 굿바자. 작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얕은 울타리가 굿바자다. 예. 외웠어요? 굿바자, 굿바자. 굿바자를 치다. 울타리를 치다. 얕은 울타리. 작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작은 얕은 울타리. 굿바자를 치다. 울타리 치다. 궁 따다. 시치미를 딱 대고 딴소리를 하다. 궁 따다. 궁 따다. 큰하다. 뭐가 반듯하지 않고 비틀어지다. 큰하다. 큰하다. 의견이 서로 틀어지다. 큰하다. 예. 귓살 적다. 뒤숭숭하다. 마음이 산란하다. 귓살 적다. 예. 그느다. 젖먹이가 대소변을 분간하여 누다. 예. 그느르다. 보호하여 보살펴 주다. 예. 그루잠. 깨었다가 다시 든 잠, 그루잠. 그루터기, 나무나 풀 따위를 베어낸 뒤에 남은 뿌리 쪽의 부분, 그러니까 큰 나무뿐만 아니라 풀도 남은 쪽 뿌리 쪽의 부분을 그루터기라 한다. 극악하다. 장난이 지나치게 심하다. 사납고 모질다도 극악하다. 몹시 부지런하다도 극악하다. 됐죠? 자, 그러면 자정이 됐죠? 그러면 자정이 됐으면, 자, 자정이 됐으면 추천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추천. 자, 플라벨님하고 김부배님이 추천해 주셨고, 자, 이인화님이 추천해 주셨고, 네, 풀빵구리님 추천해 주셨네요. 0715님 추천해 주셨고, 네, 추천하면 막 신발장부터 복이 막 들어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 이치로사님 추천해 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풀빵구리님, 269번째 작품을 발표한 축하드리고요. 우리 플라벨님, 플라벨님 133번째 작품을 발표한 거 축하드리고요. 자, 이인화님, 152번째인가요? 예, 작품을 발표한 거 축하드리고, 0715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힘이 돼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루터기를 이루어주셔서
복이 막 들어올 거예요. 김부배님, 225번째 작품을 발표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 이치로사님, 38번째 작품을 완성한 것을 축하드리고, 전체 작품이 거의 100편이 돼가는 우리 이치로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우리 이인화님, 김부배님, 풀빵구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 교정료를 쏴주신 김부배님, 이인화님, 네, 플라벨님, 네, 풀빵구리님, 감사합니다. 아, 이치로사니? 뭘? 아, 사행시? 사행시? 아, 여기 있네? 사행시 할까요? 이치로사님 사행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이치로사님 사행시. 자, 이치로사님의 사행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치로사님 사행시. 사행시, 다른 분 없나요? 다른 분, 사행시. 자, 이치로사님. 자, 사행시입니까? 충주문학관? 예, 충주문학관. 사행시, 사행시. 한번, 요게 이치로사님 겁니까? 2754. 자, 사행시, 소통하자. 예, 소통하자. 자,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자, 교정본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소설바람 귓볼이 아니라 귓불이에요. 예, 소설바람 통증 앓던 짝사랑에 의해 소통하자 하자 하늘은 나몰라라 높아만 갖고 가고 높아만 가고 자꾸 하자 소통하자 그러니까 자 소통하자 소설바람 귓불이에요 귓볼이 아니고 귓불 스치는 봄밤 네. 에, 소설바람 귓불 스치는 봄밤 네. 그 다음에 통증 앓던 짝사랑 어이에 통증 앓던 짝사랑 어이 하나 하늘은 나몰라라 높아만 뛰고 가고 나몰라라 나 뛰고 몰란가 남몰래가 붙으니까 나몰라도 붙나 자꾸 맴돌다 가라앉은 그리움 자꾸 맴돌다 가라앉은 그리움 네, 좋은데요 소설바람 귓불 스치는 봄밤 통증 앓던 짝사랑 어이 하나 하늘은 나몰라라 높아만 가고 자꾸 맴돌다 가라앉은 그리움 높아만 가네 하늘은 나몰라라 높아만 가네 자꾸 맴돌다 가라앉은 그리움아 하늘은 나몰라라 높아만 가고 자꾸 맴돌다 가라앉은 그리움 좋은데요 예. 아 우리 이치로사님이 상당히 즉흥시에 강해 그치 자, 제가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와봐. 아, 나와보세요. 자, 짠! 나와보세요. 충주문학관 사행시 이치로사 소설바람 귓불 스치는 봄밤 통증 앓던 짝사랑 어이 하나 하늘은 나몰라라 높아만 가고
자꾸 맴돌다 가라앉은 그리움. 네, 나 몰라라. 이해봐, 이해봐. 예, 끝날라 하니까 막 노래를 막 퍼주려고 그러네. 예,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할 때 나 띄고 몰라라가 맞네요.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화님의 별풍선, 김부배님의 별풍선, 풀빵구리님의 별풍선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 교정요사 주신 김부배님, 인화님, 플라벨님, 풀빵구리님,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이내 꼭 3배의 재산이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두세 개의 전국구 문학상을 꼭 수상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작곡 나와라 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